아, 비닐을 한번 씌워서 한번 고추가 얼마나 늦게까지 딸수 있는지, 또 착색은 잘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비닐을 씌워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올해는 테스트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요. 늦게까지 고추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자, 요 작업은 저번 영상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는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이제 작업하는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9월 24일 날 제가 여기 두 줄하고 그리고 여기 두 줄로 이래서 이제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비닐을 씌우고 나서 날씨가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혹시나 고추가 좀 마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그런 현상은 없었고, 도리어 이제 고추가 더잘 익어가는 것 같아요. 비닐 씌운 안쪽에도 볼게요. 안쪽에도 보면 고추가 주렁주렁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 고추가 아주 많이 달렸고, 그리고 지금 착색도 지금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요. 또 일주일 있으면 또 태풍이 온다 하니까 그때 또 비가 많이 내릴 겁니다. 빗물이 고이면 비닐 무게에 의해서 고추가 썰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예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비닐을 이렇게 씌운 이유는 뭐냐면요. 항상 고추 농사 지을 때마다 뭐 많이 하진 않지만은 비닐을 한번 씌워서 한번 고추가 얼마나 늦게까지 딸수 있는지 또 착색은 잘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항상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 하고 나면 귀찮아서 안 해야지 또뭐 내년에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몇 년을 넘겨다가 원래는 조금 뭐 용기도 용기고 농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귀찮으면 농사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저는 조금 농사 지면서 실험도 해보고 또안 해본 거 이런 것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제 생각이지만 농사는 맨날 그저 그래요. 기후가 좀잘 받쳐주는 그 해는 뭐 고추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잘 되겠죠. 반대로 또 기후가 안 좋으면 또 농사가 안 되고 또 반면에 농사가 안 되는 그 해는 본인이 농사만 잘 짓는다면 고추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돈도 좀할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노지에 이제 먹기 위해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에서 조금이라도 고추를 착색을 내고 늦게까지 고추를 수확하기 위해서 저희 기후에 맞게 한번 해보려고 항상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조금 작업은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구상은 한 3개월 정도 이런 방법을 해야지 생각을 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비닐을 다 씌웠습니다. 그리고 저 고추 착색을 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뭐 착색제를 친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고추 밑둥을 잘라서 착색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아니면 고추 끝순 있죠. 고추 끝순을 지금 밑에 고추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얘네들은 고추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고추 끝순을 잘라주면은 아래쪽으로 고추도 커지고 착색도 빨리 될 거예요. 이 방법은 작년에 제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확실하게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이제 고추 착색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비닐을 씌워서 비닐 안에 온도를 좀 높여서 착색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삼가리를 쳤습니다. 착색을 좀 빨리 내기 위해서 가리를 쳤고요. 아직은 끝순을 자르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보고 끝순을 다 자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땡초인데요. 땡초는 한 5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고추가 엄청나게 키가 많이 크고 고추도 많이 달렸어요. 지금 보시는 지지대가 2m 짜리인데요. 뭐 2m처럼 안 보이지만요. 제가 끈을 친다고 이렇게 눕혀놨어요. 고추를 다.
얘네들도 다 눕혀 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그냥 봤을 때는 2m 넘거든요. 고추를 키우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더니 고추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요거는 청양고추, 땡초라 그러죠. 청양고추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또 키도 엄청나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키가 이만큼 큰데 제가 너무 많이 자라서 조금 고추를 다 눕혀 놨어요. 색깔도 지금 잘 돌고 있고 막 달리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계속 지금 막 자라고 있고 계속 꽃도 피고 있고 너무 하여튼 올해 농사가 잘 돼서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고추 농사 짓는 분들, 청양고추 키우신 분들도 다 잘 됐을 거예요. 키도 이만큼 많이 자라고 작년에도 50포기 심었고 올해도 이제 50포기 심었지만요. 내년에는 여기를 한 20포기 정도 줄여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이렇게 해서 고추를 계속 한번 수확할 거고요. 또 약도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약을 안 치면 또 벌레라든지 또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방제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큰 병은 없지만은요. 계속 고추를 계속 잘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고추가 이제 늦게까지 딸 수 있는지 이게 큰 목적이니까요. 한번 영상을 계속 찍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걸 끝낼게요. 다음 영상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